따뜻한 오후. 조용해요. 새들도 조용하네. 아, 이렇게 따뜻한 오후 나오면 이렇게 좋은데. 꽃도 이렇게 하고. 인파천지도 이렇게 가져온 게 활짝 피네. 아, 꽃봉오리 크게 열어요. 씨도 맺히고 빨간 게 특별히 더 잘 성장하는 것 같아. 좋다. 이렇게 참색 돼지. 얘네들은 굉장히 이게 꽃피는 기간이 길어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오래오래 피워주니까. 금방 지지 않고 오래오래 피워줘요. 좋아, 좋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꽃이 있어서 하얀 꽃이라도 인파천스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 게 너무 이쁘고. 사랑초 무슨 꽃이 필지 여기 꽃봉오리 나오나 이파리 나오나 본 다음에 크게 옮겨주든지. 이렇게 너무 이뻐요. 와와와 이렇게 완전히 비상하는 해오라기 같이 너무 이뻐서 개발이 찬바람에 오래가네. 요거는 잘라서 뿌리 내리는데도 꽃이 피고, 호호호. 이렇게. 꽃이 귀한 겨울인데도, 이렇게. 아, 옐로우 개발이. 옐로우 개발이. 이렇게. 와, 황금빛 펄이. 반짝반짝. 몸 전체가 펄이. 너무 이뻐요. 어째 이렇게 노랗게 폈지? 요것도 있고 몇 가지가 그런 것 같은데 저쪽에도 있고 저쪽 뒤쪽에는 날라가려고 하네. 이렇게 아우 이렇게 비상하는 해오라기 이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하나하나 봐야지. 너무 막 만개해서 비 맞고 푹 떨어져가지고 에이 너무 이뻐. 이렇게 좋아 좋아. 이게 따뜻한 이게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추우니까 얘네들이 견디질 못해요. 이렇게 이파리 겨울에 이렇게 녹아내려서 이렇게 녹아내리니까 견디질 못해. 근데 이놈을 잡았죠. 이놈을 이렇게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고 막 이런 거는 뒤집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쁜 나비도 아니고 나방이더라니까. 응? 나방이 이러고 있어요. 아유 정말. 아, 꽃대는 다 이거 꽃대 질러줬는데도 이렇게 미리 순치기처럼 꽃대 질러줬는데도 이거는 이렇게 아유 이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러는지. 꽃이 미워. 이게 클레우스 꽃은 다 똑같아. 이 꽃. 뭐 모든 다 이게 칼라프라는 이런 이파리하고는 다르게 꽃은 똑같아요. 이렇게 되게 싫어. 이거 꽃 피우느라고 이파리를 기운을 빼서 요건 다 잘라줬는데 어찌 이게 빠졌지? 잘라줘요. 이렇게 순치기 하듯이 잘라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리미리 순이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 순이 두 개가 다 되니까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외목대로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꽃이 계속 나오네. 꽃은 피지 말라니까. 꽃은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아, 여기 또 이렇게 있는 거는 뒤에 아, 정말 이게 베고니아 겨우 사는 장미 베고니아 논스톱 베고니아 꽃이 핑크 옐로우 이렇게 친구 이 속에다 넣었더니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햇빛 보고. 아, 이렇게 꽃이 이파리를 막 이 속에 문 닫아 놓으니까 마음껏 먹고 자라는 것 같아. 벌레들이 나방 나방. 이건 꽃 끄트머리 이런 거는 따주고 따주고. 정말 싫어. 나방이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멋대가리도 없는 미운 나방. 이렇게 뻥뻥 뚫린 거는 이건 또 탈색됐네. 이게 이파리가 핑크, 연한 핑크 탈색됐어요. 이제 질 때가 됐단 얘기지. 그래서 놔두는 거지. 이렇게 추위 타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녹아내려서 추위를 탄다고 비닐하고 제대로 추워요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이파리 따막히고 녹아내리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가라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에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냥 봄에 다시 피우고 가을에 죽으면 죽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또 이렇게 키워야지. 또 묵은 데가 목질화가 돼가지고 튼튼해서 외목대로도 잘 크고 또 봄에 새끼 치면 또 많아지고. 에이, 또 참자 그렇게 키우는 게 녀석 클레오스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잘 크고 있어요. 칼라도 햇빛 나오니까 낮에 이렇게 칼라도 잘 피우고 있고. 에이. 이렇게 뻥 뚫리게 어디로 갔는지 놈 새끼는 도망갔어. 어머 어머 이게 어머 이렇게 덮어서 놓고. 이게 너무 색깔이 이뻐요. 이중 갈라 뒤집으면 이런데 물이 없나? 이렇게 흙에 위에 말르면 져요. 말르면 졌는데 아직 안 말랐어. 이건 마르고 토분은 마르고. 물을 많이 먹는 거는 토분 키우면 안 돼. 플라스틱 해야 되는데 물 자주 주려니까 토분을 했더니 겨울 되니까 귀찮아졌어요. 이거 하고 물을 빼가지고 조금씩 아 요거는 건조하다고. 이거 하얀 응애 같은 게 생겼네. 이런 거는 빼줘야 되고. 아이쿠 이게 뭐야. 이게 이쁘지도 않고 벌레만 먹고. 이렇게 손질해주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 아직 겨울 오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으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갑니다. 6월부터 세상에. 이게 봐. 이렇게 녹아나는데 어우 이게 본격적으로 춥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녹아서 줄줄줄줄줄줄. 에이 매일 손질해줘도 이렇게 녹아나는 건 어쩔 수 없고 벌레 먹은 것도 어쩔 수 없고. 에헤헤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벌레가 애벌레가 싹 긁어먹어요. 자, 이렇게 보라색 꽃 피는 게 이쁘고 하늘이 너무 파래서 좋다. 아 좋다.
이렇게 핑크 개발이 핑크 컬러도 나왔네. 아 예뻐. 이렇게 보면은 핑크 컬러도 너무 예뻐요. 예뻐. 펄 완전히 펄이라니까 잎 전체가. 아 예뻐. 요거는 이중 컬러인데 연핑크인가 오렌지인가. 오렌지 오렌지. 요거는 와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자자 핑크 찐 핑크 빨강에 가까운 핑크. 이거는 이거의 핑크죠. 이쁘다 이쁘다. 이건 봄도 아닌데 이렇게 안개꽃처럼 피어나요. 이 갈랑코에. 이것도 잘 있나.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있어요. 이거 붕어. 우리 딸 친구가 한 꼬다리만 하는데 네 꼬다리 다섯 꼬다리 이렇게 잘 뿌리 내려서 꽃이 피네. 이제 갖다 주라고 해야지. 이뻐요. 베고니아가 이게 이렇게 잎을 보는 게 너무 이뻐요. 건강하게 완전 건강하게. 우리 친구는 이 온도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네. 애들 이제 계속 지금 11도인데 9도, 18도, 7도, 6도까지 이번 주가 내려간다니까. 아이고 추워요. 내가 추우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얘네들도. 이거는 어떠냐. 마클라타 잎이 하나 떨어졌길래 딱 물에 놨더니 뿌리가 나와요. 새끼 나오고 뿌리가 나오네. 오, 이렇게 떨어져도 버리면 안 돼요. 아까우니까 저렇게 커서 도로 물컵에 넣어주고 이렇게 커서 저렇게 커서 힘이 내요. 그러면은 이파리 이걸 따르고 두 개만 놔두고 어느 놈이 또 파먹었나. 두 개만 놔두고 날개만 이렇게 놔두고 떼줘도 되는데 저거를 놔두는 중.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넣어놓고 뿌리 내리면은 흙에 담아주고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커서 이렇게 커서 또 이렇게 커서. 아 얼마나 이뻐. 또 이렇게 커요. 와와와 이렇게 저쪽으로 뻗으라고. 직진 스타일이라 얘네들도 높았고 뒤돌아지 않고 앞으로만 가요 얘네들. 아 이쁘다. 이것도 세 개나 돼 있어. 분갈이를 나눠줘야 되나. 뭐야 이거는 제라늄인데 뿌리는 내리고 있는 거니. 아우 저 살아있는 거네. 반만 살아도 뿌리 내려도 오 밑에 뿌리 내렸는지 싹도 나고. 이렇게 일주일 됐네. 2주 됐으니까 뿌리는 이렇게 나오면은 화분에다가 해줄 거예요. 좋아 좋아. 오늘은 18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 좋아. 이뻐 이뻐 이뻐.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쁘죠. 다 물름병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건데 물 말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어. 요거 스트레토카포스 새끼가 올라와서 키우고 신경 쓰는 중. 아이고 이거 언제 크나. 그래도
지가 큰다고 하니까 놔둬야지. 100원이야? 109원. 요거. 노딩 바이올렛. 싱싱하게. 새로 자라는 거에 이렇게 연두빛이 많고, 빤빤해요. 딱딱하게. 요거, 제라늄. 풍노초 제라늄. 잘 커요. 이 친구 잘 키우고 있나? 제라늄도 점점 잎이 싱그럽게 비 안 맞는 곳에 나가지고 잘 살아나고 있어요. 아주. 아, 어수선하지만 그런데도 또 잘 겨울을 견디고 있어요. 자, 엊그저께 이거 작약 한 뿌리 화분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분리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리해서 놨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네.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 놨더니 새순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하나로 네 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요것도 가운데 자를까 하다가 뿌리가 너무 무해서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순이 하나도 세 개네. 요것도 반 안 자르고 놔두고 크게 요거는 작은 거고 눈 튀는 것만 해놨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아우 이뻐. 햇빛 나오니까 좋아 좋아. 이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풍성하겠다 이거는. 좋아 좋아. 아 다시 보게 되는 골드 옐로우 이게 개발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자. 이것도 잘 오랫동안 펴져 있고 이거는 또 크고 이렇게 이거 포크샷 폈다. 아 이쁘다. 이렇게 피고 여기는 이거 완전히 다 빼버려서 좀 다른 걸 갖다 겨울꽃 뭐지? 펜지라도 갖다 넣어야 될까? 너무 이쁘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 이거 핑크 컬러로 이제는 이렇게 변해가면서 커요. 꽃잎이 커진다고. 돼지 목마가렛 너무너무 이쁘게 잘 커. 이렇게 보고 이 까뭇까뭇한 거는 꽃이 안 펴요. 이게 그런 거는 따줘야 되는데 지금 대충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열리고 탁 튀고 근데 여기처럼 까뭇까뭇한 거 조금만 꽃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는 꽃멍어리가 안 생겨요. 그런 건 따주고 일찍 따줘야지 옆으로 기운이 가니까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 꽃이 안 피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파랗게 톡 터진 것 같아. 터졌어. 기다립니다. 좋아 좋아. 이쁘다. 마가렛에 빠졌어요. 헐, 이게 뭔가. 아니, 니가 왜 이렇게 다 곰팽이 비가 며칠 왔다고 이렇게 막 후끈거리는 열기에 곰팽이 어쩌. 아래층에는 난실에는 완전히 달팽이 약 때문에 곰팽이. 이거는 습해서 곰팽이. 어이. 아이고 실패. 지피 삽목은 실패. 다시 시작. 이거는 후쿠시아는 또 멀쩡해요. 또 후쿠시아는 아 뭐든지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는 다시 시작.
이것도 후쿠시아도 막 떨어진다. 어? 이거는 살았는데, 응? 이건 살았는데, 올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완전히 무거워가지고 곰팡이 났네. 와, 곰팡이 꽃 좀 봐. 오늘 아침부터 곰팡이 꽃이에요, 완전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 길이 그러네. 크리스마스 길이 있나? 모처럼 나왔더니 길이 이렇게 바뀌었어. 밥마실 밥마실 나왔어. 여기서가 아니야. 그냥 영화 보자고 영화 보자고 해서 탑건 보러 나왔어요. 히. 당겨서 있었던가. 여기까지만. 꼭 메인 같이 해놨네. 메인 같이 해놔서. 와. 역시 분위기는. 이렇게 꽃신 신고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골지 말아야지 잠들어도. 어, 완전히 2시간 25분이다 야. 몇 시에 끝나? 9시 25분. 집에 가 10시 되겠네. 아라는 뭐 할머니 방에 자고라 했으니까 준비해 놓고 왔어. 근데 모르지. 할아버지 방에서 자고 있으면 되고 뭐 지 편한 대로 하겠지. 탑건. 멋있어요. 아니 한 잔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병각 가서 세 잔째 주는 거라니까 나 취해서 자야 되겠어. 여기 총 있고 밤에 야간 나는 와인 한 잔만 한 줄 알았지 병으로 해가지고 그냥 푸대기로 마실 줄 알았나 취해서 세 잔 마시고 아 오래간만에 탑건 멋있게 봤다. 진짜 코로나 끝나고 처음이네. 아쉽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지금 왔었는데 아쉽네. 또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아, 다음 주 6월 다음 첫째 주에 그 공룡 나오는 거 뭐야? 쥐라기. 어, 그것도 재밌겠던데. 어, 여기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신호등이 안 와? 갈 건데요. 그렇지. 쟤네들은 직진해서 가고. 아, 좋다. 야간 드라이브 하고 고마워. 좋다.